제15회 할랄부배 대상 경주 900m 제주마 경주 9대 마 필들 출발했습니다. 안쪽에 2번과 바깥쪽으로 6번 마, 10번 마가 초반 선두다툼을 벼려나갑니다. 권덕숙수 6번 마 백화랑이 앞서면서 선두권이 끌고 있습니다. 전현주대 2번 마 선양요객기 2위까지 빠르게 한복판으로 김대행수 5번 마 동대문의 꿈 파고들고 10번 마가 바깥쪽으로 따라붙으면서 안쪽에는 2번 마 3, 4, 2, 3 펼쳐나고 1번, 8번이 중위그룹 형성해 있습니다. 선두 권덕숙수 6번 마 백화랑이 잡고 있습니다. 그 뒤에는 김대행수 5번 마 동대문의 꿈 2위까지 10번 마가 3위로 따라붙으면서 6번, 5번, 10번, 2번 순으로 중반순이 펼쳐져 있고 8번과 1번이 중위그룹 형성해서 선두마 거리 점점 좁히기 시작합니다. 약 1마씩 반 정도 앞서 나가 있는 권덕숙수 6번 마 백화랑 선두입니다. 그 뒤에는 김대행수 5번 마 동대문의 꿈 안쪽으로 파고들고 바깥쪽으로 빠르게 문송기수 8번 마 열광하고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. 8번과 10번이 3, 4, 2, 3 펼쳐나고 뒤로 2번과 1번, 4번, 3번 마까지 후면 있는 마필들 점점 거리 좁히기 시작합니다. 안쪽에는 권덕숙수 6번 마 백화랑 바깥쪽으로 다시 5번과 10번, 8번 뒤로 2번 마 따라붙습니다. 선두 여전히 권덕숙수 6번 마 백화랑이 잡고 있습니다. 5번과 2번, 10번, 8번 네 마리 2위 접전 치열하고 3번 마도 따라붙습니다. 6번 마 여유 있습니다. 단독 선두를 앞서고 있는 권덕숙수 6번 마 백화랑이고 5번과 10번, 8번 세 마리 근소한 2위 접전 치열한 가운데 바깥쪽으로 치는 문성기세 8번 마 열광하루가 2, 3 가세하면서 바깥쪽으로 8번 마 2위까지 따라붙습니다. 그러나 안쪽으로 다시 5번 마가 따라붙으면서 5번 마와 8번 마 2, 3, 6번 마 단독 선두 6번 마 선두 5번 마 2위까지 따라붙으면서 10번과 8번 3, 4, 2, 3 결선 통과합니다.